저는 경기 광주에 살고 있는 미타종 법빈 스님이라고 합니다. 부처님의 말씀과 신의 말씀과 조상님의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. 근데 이제 부처님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알아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으신 분들로 아는데, 조상님 하면 조금 그 우리의 문화지만 조금 색깔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부처님 신의 또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을 또 보기 때문에 조상님이란 그 단어는 다른 종교 부처님을 본 일도 없고 하나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. 그러니 조상님은 나를 낳아주신 우때우때 조상님이 부처님도 되신 분 계시고 신이 되신 분도 계십니다. 그러면 자손이 힘들고 어려울 때뭐 뜨거운 물을 봐도 딘다, 칼을 봐도 딘다 하고 놀래고 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? 그런 뜻으로 조상님을 어려울 적에 찾았을 때큰 도움이 된다. 그건 개개인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. 어느 신앙을 떠나서 날 놔주신 우때우때 뿌리의 조상님이 부처님도 계시고 신의 신우르게도 계시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. 예. 그리고 어려울 때 찾으시면 어차피 자기 조상님이 부모 옆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같이 가까이 도와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알선할 수 있는 사람, 네, 그거를 전하고 싶고요. 그렇게 되면 복을 받지 않나. 자,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너무 길고 하면 좀 힘드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어느 선생님이나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한 번쯤 물어보면 자기네 길 흉을 다 알고 살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? 1번은 건강이고요. 2번은 금전이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리고 3번은 직장입니다. 그런 걸로 인하여 가족 화목 이런 걸로 인하여 한 번, 두 번을 묵게 되면 1년 동안 기름 화복이 있지 않겠습니까? 길몽도 있고 화도 있고 또 흉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모든 게 살아가는데 1년 동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?